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의 여러분들 친인척이나 같은 동족이 어려워지면은 전세 사기 문제 같은 여러분들 부상을 하고 또 생활고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선택을 하고 이런 게 나오면은 영향을 다 받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사람이니까. 제가 방송에서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삶의 본질, 살아가는 일의 본질이라는 것은 변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이 바뀌고 고객들의 여러분들 기호가 바뀌고 선호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변화거든요. 변화. 변화에 여러분들 적응을 해야 승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패자로 나락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패자가 되면 고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살아남으려면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은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용어로 유연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딱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딱딱해지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중앙일보 사설을 보니까 참 너무나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동안 이런 디지털 세계가 확장되면서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을 604명 정도로 늘렸는데 서울대는 25명을 늘렸다는 겁니다. 미국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은 잘 살고 싶으냐, 번영하고 싶으냐, 성공하고 싶으냐, 그럼 시대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부드럽게 본인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도 바뀌고. 서울대가 25명밖에. 그래서 시대가 질주하는데 시대와 전혀 관계없는 뭡니까? 학과들은 계속 이런 정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정원이 수도권 같은 데를 묶여있기 때문에 정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컴퓨터 공학과의 수요가 폭주하는데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냥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겁니다. 현주소인 겁니다. 여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대 반도체 학과의 미달인데 지난 10년 동안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소프트웨어 개발 수요가 급증하자 미국의 스탠퍼드는 컴퓨터 공학과 입학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현재 745명으로 늘렸다. 서울대는 같은 기간 55명에 80명으로 증원하는 데 그쳤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구익난을 심각하게 겪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재미난 것은 2018년 2020년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의 신입사원의 80%가량이 이공계 출신이었는데 2021년 4년대 대학 졸업생은 인문계 43.5%가 이공계 37.7%보다 여전히 많다. 대학만 시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나라가 유연하지 못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회사는 유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여러분들 고객들의 선호가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재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망하니까 국가는 천천히 망하죠. 아주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다. 모든 분야가 이런 다 딱딱해지는 겁니다. 고정비도 부담을 확 늘리고 한 번 뽑은 사람들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 희망 고문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딱딱해지게 되면은 사회가 역동성을 상실하고 그 총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게 유연성의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것은.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